국민연금 제도 개선 민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편의점주들의 경영 사정에 대한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출점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반기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 분양이 대거 이어지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질까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말 이전에 5%대 금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운영 계획을 짜고 있죠. 올해가 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해인데요.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연구 결과에 따른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거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의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기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민간위원회가 일환으로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1%로 지금보다 당장 2%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전체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입니다. 2007년 2차 제도 개혁안 때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40%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정부안을 바꿔 올해 소득 대체율인 45%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권고한 겁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원래대로 40%로 낮추는 대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13.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추계 때보다 크게 심각해진 저출생과 경제 여건 악화로 2088년이면 보험료율이 약 30%까지 치솟게 되는데 이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4.5%를 이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 현재 65세를 67세까지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반드시 인상하지 않고도 실제로 급여와 재정의 균형을 오늘 공청회에서는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까지도 포함을 하고 군복무 기간도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원회는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제한을 65세 이전까지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최소 가입 기간은 현행 10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말고 60%로 일괄 확대하고 연금 가입자 이혼 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인 분할연금의 최저 혼인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등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 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대로 갈 경우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저출생과 경제성장률 악화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앞당겨졌고 당해 12월 31일 기준 127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오는 9월 어떤 정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편의점 손쉽게 눈에 띄는데요. 우후 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가맹점주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점 수수료도 문제지만 결국 무리한 출점 경쟁이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지난달 매출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은 9,100만 원. 본사에 내는 제품 구입 비용 6,900여만 원을 빼면 2,200여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에 60% 정도 차지하는 가맹 수수료를 제외하면 남는 건 8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 인건비 350만 원, 카드 수수료 120만 원에 전기료 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름 특수에 힘입어 지난 7월 평소보다 60여만 원 많은 280만 원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노동 강도를 꾀하는 결과입니다. 1억 가까이 매출을 찍지만 수익은 매번 월평균 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저도 못되는 전국 편의점의 평균 수익을 감안하면 A씨의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편의점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매출 이익을 나눠 갔습니다. 점주가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많이 부담할수록 본사에 내는 수수료는 낮아집니다. 편의점 업체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수수료 구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대개 30% 전후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산업이 발달한 일본보다 평균 가맹 수수료가 적고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2,000원가량 낮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편의점주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인 편의점이 많은 데다 가맹 수수료와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점포당 평균 매출이 4배 높은 일본 편의점과의 차이는 점포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점포수 차이는 1만 5천 개 수준입니다. 반면 인구수는 일본이 월등히 높아 점포당 수용 인원수는 일본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한 집 건너 생겨나는 편의점들을 보며 결국 제살 깎아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점포수를 늘리면 본사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경쟁에 휘말려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접 출점 제한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어가는 편의점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불볕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잠시 숨을 골랐던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채비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자리 잡은 노원 꿈에 그린 모델하우스. 하나건설이 노원구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00만 원대. 노원구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노원 꿈에 그리는 상계동에서 재건축하는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서 3개의 지하철역과 가깝고 교육 환경이 좋아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서울 지역에선 6주 만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오픈 첫날부터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분양 같은 게 거의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처음이라 뭐 마들 쪽은 거의 다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서 유일하게 새로 이렇게 된 거라. 불볕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게 들어갔던 분양 시장은 다시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3만 3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롯데건설이 성북구에 짓는 기름 1구역 롯데캐슬, GS건설이 은평구에 공급하는 증산뉴타운 2구역이 강북권 주요 단지로 꼽힙니다. 강남에서도 분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삼성물산이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동에 공급하는 상하이차 레미안과 레미안 리더스원이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하는 분양시장의 내집 마련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가을에도 수도권 알짜 지역의 수요자에 대한 분양시장 쏠림을... 분양시장 열기가 기존 주택시장에 옮겨붙을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해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더 바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로 이제 금리 상단이 5%에 근접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미국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한국은행도 여기 뒤따를 수 있어 5%대 금리가 애초 예상한 연말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이번 달에도 코픽스 금리가 상승해 이에 연동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어제 공시한 7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오른 1.87%로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0.0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가이드 금리